말씀 읽고 돌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서 1 4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레는 이러하니 그 사람은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 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같이, 같이 읽을까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 하면 정하리라 하메 어, 이번 스토라 포션이 메조라더라고요 <laughs> 왜 저는 항상 올 때마다 레위기가 걸릴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정하신 거니까 아, 나눠야겠습니다 어, 6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들인데. 특별히 이제 좀 길어요. 그리고 두 가지의 투, 토라 포션인 더블 포션의 주관이긴 한데 오늘은 특별히 나병 환자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메쪼라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 어, 원래 사람은 썩는 존재가 아닌데요. 그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어, 죄를, 죄 때문에 저희가 메쪼라, 그러니까 살이 썩는 존재가 됐죠. 이 메쪼라라고 하는 나병 환자는 사실 인간의 그 지금 현대의 상체를 어, 보여주는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살이 썩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서 썩어 없어질 어쩌면 이 육신의 옷 이런 것을 입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영생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라트 이 어, 이걸 이제 파자 해보면 자라라고 사용된 원형이 이제 가 있어요. 쭈루죽루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인 요 글자는 보다. 그 다음에, 타브는 완성. 그럼 이거 이제, 이렇게, 연결해보면, 어, 악함, 악함이죠. 아, 악함이죠. 악함을 보는 표? 그게 뭐야? 이제, 이렇게 <laughs> 하겠죠. 악함을 보는 표가 나병과 원상가이자는데, 거기에 좀 의미가 있어요. 어,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 짜라트 또메트라 그 이거를 단순히 자연적인 병이 아니라 특별히 어, 라숀 하라라고 하죠. 그 악한 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을 하는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대대로 여겨 왔습니다. 그래서 어, 토라포션 특별히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누룩을 제거할 때메트라이 나병 과 관련된 우리 안에 나병을 일으키는 썩음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도 살펴봐야 되는 주간입니다. 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때로 는내 자신에게는 되게 관대하고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어, 정죄하는 것이 저희들이고 이번에 이제 대선을 한번 저희가 지내 보니까. 야 이런 대선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극렬하게 나라가 나눠가지고 서로에 대한 엄청난 네가티브 그래서 저, 사실 여러분 그 여러분 이렇게 투표하신 그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셨는지 알고는 찍으셨습니까? <laughs> 전제 몰라요 요즘이야 이제 뉴스를 보면서 아 이런 공약이었구나를 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스하라 특별히 이제 아카니어의 아칸혀, 이 죄는 음 통장 이제 그 말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라션하라그 악한 말을 하는 대상, 이세 명을 죽이는 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세 명을 죽이는 죄가 있을 때, 어, 보통 제 사람에게 초 나병이 걸린다고 이제 여기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6월절을 준비할 때 청소를 이제 다 하잖아요. 누룩을 제거하고 뭐 청소 업체를 불러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들에게도. 이제 이번 주부터죠. 종, 이제 교회력으로 치면 또 종려주일, 또 고난 주간, 유월절, 또 성금요일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주간을 거쳐서 부활주일, 또 칠칠절,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봄절기에 되게 중요한 시즌인데, 저희가 이 시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썩음을 가지고는 그리고 어, 교만함과 또 악함과 게으름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썩음을 갖고 오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이제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레위기 14장 특별히 몇조라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는 신약을 사는 성도들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짜라트에 대한 정결 예식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이는 할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은 치료책이 따로 없어서 그냥 격리 조치 격리 아주 이 단어 저아주면 지그찌그 다 줘줘. <laughs> 예, 격리 조치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선 사실 치유될 수가 없는데 자라트의 가장 처참한 결과가 가족과 동족에게서 떨어져 나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 가지고 에덴의 풍족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완전히 단절된 것과 되게 유사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쨌든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어쨌든 나병이 치유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병 환자들을 많이 고치셨거든요. 이제 이번 주간에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안에 라쇼나하라의 죄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썩음을 일으키는 그런 어 죄악들이 그 누룩들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려 축복합니다. 어... 이 봄에 이렇게 묵상하고 오면서 에베소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그 말씀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마치 그 나병환자가 진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진영이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부정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충돌해 버리시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실 곳을 잊어버 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가야 되는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이제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가서 관찰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시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우리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어, 진영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행위와 연결됩니다 어, 우리를 찾아오셨죠 나병 환자 썩는 존재 그리고 결국 썩음으로 나아가는 육체와 썩고 있는 내면을 다 갖고 있는 저희들을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메조라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발견하고 우리가 2월절 어, 세대를 또 직접 하시네요. 또 그런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또 내면의 누룩들을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짐 어, 밖으로 나가서 어, 환자를 진찰하는 행위를 이렇게 좀 묵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따뜻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쫓겨 나가고 가족들한테도 가까이 못 가고 동족들에게도 버림받고 그리고 저주받은 저그 병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요즘은 이제 오미크론 걸리면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러지 않으세요? 빨리 걸리고 마스크 벗자 이제 요즘 이런 분위기인데. 어, 해외에 계신 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금 한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걸려야 끝난다. 뭐 이러면서 <laughs> 감사한 것은 그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심하게 중증으로 발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또어 사망이 이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제 오미크론 말고 옛날에 그 뭐였죠? 델타였나요? 되게 심했던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 와 그때는 정말 가족들이 볼 수도 없고 혹여나 그렇게 해서 임종을 맞이하셔도 그냥 유족들한테 아픈 거는. 다 알아서 게 화장까지 한 다음에 그 유골함을 받는 그 유족들의 아픔이 있었어요. 어 이게 야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이제 통계를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6 0 0만명 가까이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2, 3년 사이에 아,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분인데 전 세계가 소리 소문 없이 지금 막3차 대전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당시 이제 나병 이메초레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이 영문 밖에서 혼자 지내면서 겪었을 그 외로움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한번 겪어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것이 평생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낫지 않고 그냥 거기서 외롭게 동굴에서 변사체로 발견될 수도 있고 그 시체조차 수습해주지 않는 그런 천형이라고 여기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무너져 있는. 어쩌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아까 그 프랑스 유나님이신가요? 그어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어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 선교제 나가 보면 한국 성교사들왜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laughs>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또 한국 사람 아주 못됐어라고 어디서인가 <laughs> 말씀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어쩌면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런 행위에 감사한 것은 그날에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 제사장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한 적도 없고 대신 죽어 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그렇지만 어, 십자가는 저 인류를 향한 이 나병 환자급으로 저희가 처절하게 썩어 있고 망가져 있고 뭉그러져 있는 저희들을 향한 첫 번째 사랑의 프로포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포즈를 또 기억하면서 저희가 유월절 또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날을 기억하며 어, 뭐 집안의 처, 뭐 먼지들도 청소하시고 누룩들도 제거하시고 내면의 썩는 부분들, 악한 말들, 죄악들 그래서 한 일주일간을 정결하게 회개하며 주 앞에 머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부정한 자의 깨끗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소를 떠나 짐 밖으로 나간 이 제사장의 행동은요 마치 하늘 처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첫째, 첫 번째 회복은 진영 밖에서입니다. 진영 밖에서 회복된 이들을 이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의 회복 이것이 거듭남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이 아, 이렇게 기쁨으로 막 이렇게 이것 맞아야 되는데,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오늘도 하진 않겠지만, 뭐, 나중에 건물에 곰팡이 폈을때 어떻게 하는지, 그냥 주로 정결함에 대한 거죠. 어, 진영 밖, 3절 아까 읽은 것처럼,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해야 돼요.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관찰하고, 쭉 이렇게 정결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나왔으면, 이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의식을 행한 후에야 진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음 읽지는 않았지만 어디니까 십일절 같은데 보면 최종적으로 회막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정결의식을 마무리합니다 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쉽지 않은 것들을 온 인류의 나병을 온 인류의 맷줄라를 온 인류의 썩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시기 전에 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고통 어쩌면 그것들이 약간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제사장이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밖에서. 5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이 이제 정결의식을할 때, 음, 아, 4절을 먼저 볼까요?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를 먼저 준비시킵니다. 음, 아시다시피 이제 따 보면 한 마리는 죽여요, 그렇죠? 그 피를 내죠. 그리고 또한 마리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함께 가져다가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서 어, 그 정결한 바들사에게 일곱 병 뿌린 다음에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아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마치 그아사셀의두 마리 염소처럼 어, 이 새는. 죄인의 속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예표할 것인데 어, 근데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는 거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질그릇 그런 뭔가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 신약에 보면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죠 그러니 질그릇과 같은 성도들은 여러분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하나 다른 있는데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질그릇인 저희 안에 어쩌면 새로 대표되는 이 정결의식을 위해서 어 죽임당한 이 새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담겼기 때문에 사실 질그릇 같은 저희는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더 안다고 자랑하실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더 많이 기도하신다고 자랑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랑해야될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한 마리는 죽이고 어 이제 살아있는 새를 들에서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은요 이짜라트 이메조라 나병에서 환자가 자유케 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그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혹시 기억나세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런 찬양 혹시 기억나세요? 주일학교를 안 다녀보셨죠? <laughs> 주일학교를 졸업하면 참 좋은 거 많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자유롭게 마치 그 로마서 8장1절 말씀처럼 사망의 법에서 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정죄함 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새는 왜 죽일까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멘. 슬픔과 두려움 속에 영원히 나를 잊고 나는 영원히 가족을 못 보고 나는 영원히 동족 중에서 버림받은 그 슬픔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 핏불임을 받고 마치 그 새가 아 어쩌면 그 앞에서 날려 보내면 그 새를 보면서 나도 이제 찬공을 날수 있어 막 그런 기분으로 그 그 정결함을 받는 환자가 그렇게 참여했을 것 같아요. 와! 이면서화 이러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예, 어쩌면 개세만의 동산 또 십자가를 지셨던 그날 유월절 어린양에 내신 그분의 고난도 묵상하시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초실절을 맞이하면서 창공에확 날아가는 그 새의 자유함이 또 저희들에게도 있게 원합니다. 이제 그를 어디서 잡냐면 흐르는 물에서 잡아요. 흐르는 물의 히브리어가 마임 하이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질그릇에서 잡는데 하나는 흐르는 물에서 해야 되는데 이 보통 흐르는 시냇물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이 마임과 물이라는 명사 마임과 함께 사용되면서 흐르는 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 새 번역에 보면 생수로 번역됐거든요. 네, 그게 좀 뜻이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물은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을 공급하는 힘이죠. 생수 위에서 새 피를 흘려서 생명을 공급한다는 것,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거를 또 어디를 하냐면 준비해야 될게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 그럼 백향목은 특징이 벌레가 잘 먹지 않고 썩지 않고 단단해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으로 많이 썼고, 짜라트 이, 이 나병은 살, 살이 썩어 죽어가는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이 짜라트 나병과 정 반대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그걸 준비를 시키고, 짜라트가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죄성을 상징한다면 백향목은 뭐겠어요? 그러면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거룩함이시죠. 할렐루야. 쉽게 썩지 않는 이 단단한 이 나무, 가장 품이 있는 백향목과 어쩌면 우술초 어, 가서 보시면 우술초가 그렇게 뭐 이렇게 아름답거나 한 불은 아니에요. 근데 우술초가 본문에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사용됐는데 음, 열왕기상 4장 33절 말씀 같은데 보면 솔로몬이 초목에 대하여 말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백향목부터 우술초까지. 그래서 우술초는 토라에서 보면 이제 피를 뿌릴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특유의 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한번 맡아보세요. 아마 감독님 잘하실 것 같은데. 허브과의 식물이긴 한데. 그래서 그 우술초의 향기로 환자의 부패된 냄새를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다윗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자신의 죄가 너무 강해서 우술초의 피뿌림, 주로 피를 뿌릴 때 썼던 우술초가 나에게 사용이 되어야 이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을 아니까 10편 51편에서 그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했죠. 그렇다면 홍색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여호수와서 2장 18절에서 라합이 처마 밑에 붉은 실을 달아서 죽음을 면한 것처럼 이것이 다 증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새와 흐르는 물과 질그릇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어쨌든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면 이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칠절해 보면 몇번 뿌린다고요? 일곱 번을 뿌려요. 일곱 번. 이 완전한 수. 그 열왕기야 5 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겉으로 보면 용사군 위대한 장군이지만 그. 요단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나와 보지도 않고 말을 전하니까 제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불굴라 불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을 전해줬고 순종할 때한번 몸을 담그고 두번 몸을 담그고 세번 몸을 담그 고그 일곱 번까지 갈때 이분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좀 상상해 보시면 처음에 그 번쩍번쩍거리는 갑옷을 입은 이 장군이 부하들 앞에서 물론 자기의 충직한 부하들이었겠지만. 이렇게 옷을 딱 벗었을 때 썩어져가는 썩은 어쩌면 인간의 그 본질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과 또 사람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여질 때 사실은 너무나 추악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브레드 t v 는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헉 이럴 수가 뭐 하면서 이렇게 <laughs> 제목을 일단 딱 그렇게 잡으면 클릭 수가 <laughs> 그들의 추악한 실제 뭐 이렇게 하면 어, 다그 클릭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 추락해 보이면 그게 그냥 흥미롭고 재밌고 막 그렇고 막 욕하면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나지 않으시니까 <laughs> 우리 인간이 그래요. 어쨌든 그 나만 장군도 그 앞에서 이렇게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었을 때그 근육질의 장군이 썩고 있는 몸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처절하고 그럴까. 근데 그래서 말해서 내려와야 되고 그 이렇게 보니까 그 요단강이. 뭐 사실은 그 남한 장군의 그, 땅, 그 나라 땅의 강보다 별로 이렇게 깨끗하거나 별렇게뭐 뭐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동네 그냥 개천 같네. 이런데다 몸을 담그라고 뭐 이렇게. 우리 우리 나라에 돌아가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은데 거기다 담그라고지 왜 여기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곱 분 몸을 담가서 완전한 순종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하이. 이렇게 일곱 번 내가 담가 주지, 근데 담가도 안 나봐라. 내가 이 군대를 끌고 와서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려뭐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제 안에 있는 그 <laughs> 나 이번 주간에 버, 벗길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째 들어갔다 나오고, 네 번째 들어갔다 나오고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제뭐 하는 짓이야, 씨. 울기도 하고 아까 강도님 고백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공항에서 그 어려운 일 당하셨을 때 혹시 남한 장군의 한네 번째 쯤 아니었을까? <laughs> 근데요 다 그렇죠 섬기고 항상 고맙다고 표시하시는 분 별로 없고 그쵸 저희도 난민 선교 부분 그렇고 또 이슬람권은 그 도움을 줄수 있는 계기를 준 사람에게 고마워 해 고마워야 돼요. 왜냐면 행위 구원을 받는 조교니까 야 내가 가난해서 너에게 이렇게 선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나한테 고마워해 돈을 이렇게 구제를 하면서도 나쁜 기분은 뭘까 이제 이런 것들 <laughs> 다섯 번째 당국고다 깨져 여섯 번째 당구고 아무 일도 없잖아 일곱 번째 당국은 정말 낫고 싶다 해서 했더니 정말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병환자에게 일곱 번을. 제 세상이 뿌릴때 한번 저희가 좀 감정 이입을 해 보면 어떨까요? 뭐 다짜 다 다르겠지만 이 일곱 번을 통해서 울컥울컥한 건 기본이고 내가 이제 돌아갈 수 있어.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갈수 있어. 내 동족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 안 받아도 내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십. 웃을 줄럼 한번 이렇게 뿌리고 제 세상이 또 걔가 또 이렇게 뿌리고 그 일곱 번의 변화가 어쨌든 정결 다시 이스라엘 동족에 바다 들여요 진영 안으로 이렇게 웰컴 하는 것만으로도 나병 환자들에게는 놀라. 저희가 마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죄 가운데 뭐가 옳은 게 있는 건지 모르고 자신의 죄를 먹고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음란하고 막 죽이고 요즘 뉴스나 참 무서운 여자들 등장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유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사람이 여자 친구거나 아니면 정말 어 어떻게 살아요, 삶을? 뭐 그런 거. 이게 저희가 말이죠. 이제는 그런 상태에서 일곱 번의 핏뿌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건요 사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을 깊게 묵상하면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이 일곱 번한번두번세번네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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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하고 이제는 드디어 이 정결의식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난 드디어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받을 수,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심판,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정결의식이 이번 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우기 14장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뭐 남병은 나랑 상관없으니까 하겠지만 악한 말, 악한 비판, 악한 혀가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또 각자에게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핏 뿌리심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전하고 치유되고 깨끗하된 저희들이 이제 성도들의 이 거룩한 공회에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세 사람이 된이 놀라운 무리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아멘. 어떤 것이든 이제 부정한 것은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또 죄가 되셨고 저주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도요. 주님은요. 어, 나병환자들 많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고 난 다음에 꼭 모세가 정한 규례를 따라 이렇게 했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구약의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런 토라 하나님의 본문을 대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완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음...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 제사장들에게 갈수 없을 때 제사장들이 왔다는 거 일단 이거 제가 은혜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거보소 5장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말씀 기억하십니까? 병자라서 움직일 수 없는데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이 구약에서 레위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묵상해온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장로들 영적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여러분 사실은 장로교회에서의 목사는요. 강도 장로예요. 아니 돈을 뺏는 장로가 아니라 이렇게 돈을 말할 수 있는 강론수있는 강도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장로님 그러면 그분들은요. 칠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다 장로들인 거예요. 교회 장로. 교회 제 장로기 헌법상 그래요. 근데 강도 장로 그러면좀 이상하네. 얼마 있어? 뭐냐면 이렇게였어. <laughs> 그런 거 아닌데, 여하튼 그래요. 그러니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들, 비박과 환난과 순교의, 순교의 위험에서도 교회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청하여 기름 기름 바르고 기도를 받으라는 거죠. 정결하심. 시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나병환자인 저희들을 찾아오셨고, 나병환자보다 더 썩어 문드러지는 저희들의 영혼육을 주님이 별로 살리셨으니까. 할렐루야. 어, 이렇게 해서 정함을 확인받은 사람은 옷을 빨아야 돼요, 팔절에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털을 다 밀어야 돼요. 눈썹도 밀고, 털도 다 밀고, 다 밀고 난 다음에 그다음 물로 목욕한 후에야 진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실 평상시에는 머리미는 것이 허용됩니까? 토라에서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때는 예외예요.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요, 7일 동안 자신의 천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8절에 보면 7일째 되는 날 다시 머리털, 수염, 눈썹까지 모든 털다 밀고 옷을 빨고 구절를 보면 목욕을 한번더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회막에 나갈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인데, 이것만 보더라도요. 신약 시대를 사는 저희들은 너무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죠. 근데 현대 저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죄의 무게와 그것의 극복의 어려움이 너무 쉽구나라는 잘못된 가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약속되고 너무 쉽게 주어지고 너무 쉽게 누려지니까 마치 부잣집 아이들이 뭐 부족함 없이 다 누리다가 타락해 버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혼이 병이 된 경험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 미션이라고 있습니다. 미션 인파서버는 아니고 미션. 거기 보면 그~ 아~ 어, 제레미 아이언스하고 아~ 이름이 뭐죠 로버트 드니로 그~ 두 신부의 역할을 했는데 로버트 드니로가 사실은 멘도자라고 아마 그이름 나올 거예요 거기서 노예 사냥, 사냥꾼이었어요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막 노예로 팔던 근데 자기 동생하고 애인이 이렇게 불륜 관계를 하는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죠. 그 죄책감 때문에 페인처럼 있는 이, 이 사람을 그 예수의 신부인 가브리엘, 아마 제레미 아이언스가 연애했는데 찾아와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자기가 노예, 잡아서 노예로 팔았던 그 사람들에게 선교를 같이 가자고 청합니다. 이제 떠납니다. 근데 그 면제자 신부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마치 그 마틴 루터의 고행을 보는 것처럼 자기가 노예 사냥할 때 썼던 갑옷들 칼 무기들을 그물로 묶어서 자기 몸에 묶어서 그걸 끌고 가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막 폭포 위에 막 올라가고 막 그런 힘든 장면이 있고 몇 번씩 굴러떨어지고 하는 게 마치 이 레위기 십사 장의 나병 환자의 저희들의 모습인 것같아 근데 막 가서 그 원주민이 칼을 딱 가지고 딱그 앞에 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죽어도 나는 이제 소원이 없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죠. 근데 이 사람이 묶고 있던 이것을 줄로 끊어서 버려버리고 받아들게 되는. 물뚝 이 장면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어, 그리고 나서 막 통쾌하게 웃죠, 호쾌하게 웃고 그 원주민들과 같이 살면서 그성교 활동을 하던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 제가 생각해 났는데 어쩌면 구원받는자의 기쁨과 과거의 끔찍한 것 악성 피부병 환자와 정결하는 위식이 모든 제사 의식을 보시면서 죄의 무게, 죄 회복의 무게를 너희가 알아라 하시는 것 같아요. 6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십자가에서 무겁게 힘들게 하신 것 뿐이지 안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아, 다시는 이제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또 마음을 잡아야겠고 진토 속에서 파묻혀서 어, 정말 동굴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고 광야에서 변사체로 발견돼도 아무런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이 정결어식을 통하여서 마치 새가 환에 앞에서 날아가면서 나도 이제 날 거야 나도 날아갈 거야 하는 복음의 자유함처럼 이번 주간에 이 은혜를 먼저 누리고 저희가 유월절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네, 안 끝났어요. 이렇게 돌아고 난 다음에 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일 먼저 속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속건 제로 숫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숫양으로 속제 제로 드리고 마지막에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제외한 네 가지 제사를 다 드려야 돼요. 이제,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 0절 이하에 그게 나와요.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동안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와 재물을 드리지 못한 것을 아마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시절은 과거로 좋게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다 왔습니다. 좀만 더 따라오시죠.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완치된 이 피부병 환자의 정결 예식이 요 대제사장의 임직식과 같아요. 비슷해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거야.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쥐들 뭐라고 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와가지고 막 우리랑 똑같이 열방을 향하여 대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까? 열받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 선민을 식 갖고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저런 나병 환자가 우시 <laughs> 이러면서 머리 다 밀고 눈썹까지 밀니까 되게 이상하게 이상하게 생겨 왔을 거 아니야. <laughs> 눈썹 밀고 하면 서로 바라보세요 되게 이상해요. 왔어요. 근데 제사도 들었단 말이에요. 속죄제, 속건제, 뭐 번제, 소제까지 다 들었고 화목제는 안 들었어요. 화목제는 아직 안 들인 거요 화목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위임식을 해주는 거죠.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 제사장들 하는 것 같이 그속건 제물의 피를 예배자의 오른쪽 귀뿌리,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요. 이것서 많이 보셨죠. 제사장들 세울 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사장들이 그걸 해주면서 속으로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을 보면서 니들이 뭔데 예수아 예수아? 이러면서 마치 메시아를 주시듯이 저희들 핍박한 이런 나병환자 따위가 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제사장이면 어떠시겠어요? 기분 겁나 나빠요. <laughs> 좀 전까지 저 밖에서 막 어, 나병 환자들을 하고 있었던 이 인간이 와가지고 우리가 했던 걸 하네. 여기다 바르고, 여기다 바르고, 여기다 바르고. 여기 보세요. 그 오늘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뒤에 본문이 다 그거예요. 그리고 기름도 발라요. 그렇죠? 기름도 발라요. 차이가 있다면, 아론의 대제사장 임식식 때는 피와 함께 특별히 제조되, 제조된 관유를 사용했지만, 이때는 피와 함께 이 예배자가 가져온 평범한 기름을 사용해요. 그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기름을 왼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손 손가락을 찍어서 여우 앞에서 일곱 번 뿌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 이게 뭘까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 썩음의 본질이었던 저희 이방인 이방인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제 든 찾아 오셔서 정결케게 하시고 이 진영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또 정결 의식을 했어요. 그렇죠? 다 밀고 옛사람의 거다 이렇게 혈기, 분노, 예전에 즐겼던 뭐 죄에 대한 것들 다 밀고 눈썹까지 밀고 다함이로 다함 밀고 옷도 빨고 목욕하고 다시 와서 이제 오대 제사 중에 네 가지 제사 다 드렸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름 피를 막 이렇게 발라 줬어요. 그러면 받아들여 주신 것도 할렐루야인데 제사장들에게 했던 행위를 나병환자에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나병환자 같은 저희들을 열방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까지 여기에 나온 거죠. 그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음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수천 년 동안 이 전통 지켜오고 이방인들이 막 유월절 세대를 하는 거 보면 웃길 거예요. 그쵸. 마치 뭐 외국사람들이 막 한복 입고 추석 구정 막 이런 거 하면 한국사람이 볼땐좀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끝내게. <웃음> <웃음> 안 하면 한 시간 더할 거예요. <laughs> 그래,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좀 전까지, 아니, 정말 며칠 전까지 나병환자였는데 와가지고 막, 아니, 그래, 뭐, 뭐, 제사장이 확인했다니 내가 그것까지 어쩔 수 없는데. 와 가지고 제사장의 임직식 같은 걸 하네요.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laughs>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뛰어 넘어야 돼. 어쩌면 그들의 어떤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될 거는 우리 같은 나병 환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야 되는 것도 받듯 아우, 금 제가 뭐라고요? 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데요. 아니다. 너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누룩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어,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고 또 온라인에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리이스라비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가 저희들 안에 있는 썩는 부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번 패삭 유월절을 맞이하고. 고난 주간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 안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예수의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